안녕하세요, 시청자님. 예, 안녕하세요. 아, 네, 안녕하세요. 지금 고민 중인 종목이 어떤 것인가요? 영진약품요. 네, 영진약품. 비중은요? 비중은 50%고요. 어, 네. 매수가는 2,420원이에요. 네, 지금 영진약품 비중을 꽤 크게 보유하셨습니다. 50%. 그래서 매수가 2,420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. 전문가님, 어,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. 오늘은 빨간불을 딱 켜고 있습니다. 네. 어떻게 전망 바라보고 계신가요? 네, 일단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자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거 욕심 조금 부리셨어요, 근데. 예, 오래됐어요. 아, 오래되신 거예요? 오늘 사신 게 아니고? 오늘 산 게 아니고 몇 년 됐어요. 이제 수익권 좀 오셨네. 예. 그러면은 기계적으로 절반 정도 지금 줄이시는 게 맞아요. 절반 정도요? 절반 정도는 좀 덜어내시는 게 맞다고요. 예. 매수가 근처 왔을 때 이게 지금 사신 분하고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의 그 전략이 다르잖아요. 예. 기다리셨으니까 이거 또 빠졌다 가면은 또 쉬었다 가면 또 기다리셔야 돼. 예. 고통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예. 말씀만 드려도 한숨이 푹 나오시잖아. 그렇죠? 예. 네, 일단은 지금 살짝 수익권이니까 절반 정도는 줄이시고 나머지는 예. 좀 끌어가 보시는데 2,600원에서 2,700원 목표 구간. 2,700원요? 2,600원에서 700원 구간. 얘는 근데 그리고 예. 이 꼬리를 잘 달아요, 종목이. 예. 매도를 2,600원에서 700원 제가 사이 말씀드렸잖아요. 예. 그러니까 2,630원, 40원 이렇게 오시면 예.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. 이게 매도를 예. 더 가겠지 하면은 매도 또 놓쳐요. 예. 어떤 말씀드린지 아시겠죠? 예. 그러니까 일단 나머지는 2,600원에서 700원 구간 보자. 단기적으로 수급이 예. 좀 살아 있으니까 여기 받고 한번 2,350원까지 눌렸다가 이제 다시 좀 올릴 수 있어요. 예, 그 반은 팔고 반은 가져가라 이 말씀이죠? 네, 나머지는 절반은 일단 덜고 나머지는 예. 조금 수익을 극대화해보자. 예.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네, 일단 비중 관리 조금 해주세요. 이것도 안 하실 것 같은데. 하셔야 돼요. 예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.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,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.